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 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지난 5일에 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놔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할 말이 많은 만큼 좀 앞부분을 짧게 치고 가려고요. 우선 저출산 대책에 대한 큰 흐름을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두둥둥 둥이 아빠님이 준비하셨죠? 예? 준비.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지난 5일에 나온 저출산 대책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같이 지원한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실 직접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출산 휴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급여 혜택을 준다. 또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양육을 돕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또 추진한다고 하고요.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애고 돌봄이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 정부가 이제 출산율 목표에만 좀 집착을 했다면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복지랑 워라벨, 요즘 안 그래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맞추고 그리고 아동 성장 지원 그리고 차별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빠져있는 대책들 이번에 어쨌든 새롭게 나오지 못한 거는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 경력 단절 문제도 사실 큰데 엄마들의 경력 단절이죠. 네.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새로운 대책이 따로 나온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 돌봄. 초등학교만 가면 보통 이제 또 엄마들이 많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이 그만두죠. 그쵸. 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이 돌봄 문제에 있어서의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 그 외에는 난임 지원. 네, 그렇죠. 난임 지원 관련해서도 사실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항상 이게 대책들이 나오면 알맹이가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노력하는 적이 보이기는 하는데 역시나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많이 낳은 더 나을 거고요. 네, 더 많이 다산의 나을... 여왕 다산의 여왕 입장에서는 여왕님 입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대책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낳으셔가지고 사실 이런 게 크게 와닿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요. 첫째가 초등학생이고 둘째가 유아기잖아요 지금. 유치학 아동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셋째를 임신 중인 예비맘이란 말이죠. 놀랐네요. 되게 다양하게 세 가지의 시각에서 볼 때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저출산 대책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나왔던 것들이 뭔가 반복하는데 그냥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그냥 비슷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 카페도 이렇게 좀 의견들을 보면 뭔가 노력한 티는 나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좀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 게 결국에는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사실 현 정부 우리는 뭐 어디 정치 노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전 정부의 그런 패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사실 저출산 문제가 이거 보면 이거는 뭐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계속 정부들에게서 이제 나타났던 문제들이 너무 저출산 문제가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을 두고 좀 새로운 정책들 뭐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정책들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실 쪼인 거죠. 너무 뭐 하고 있니? 게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뚜렷한 이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도. 예.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저출산 또 대책위원회까지 있잖아요. 네. 뭔가 새로운 걸 내놓고 싶었겠지만, 시간상으로도 되게 좀 촉박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예산 같은 걸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반대 여론이 또 강하고요. 실제로 그건 또 포퓰리즘에 대한 그렇죠. 이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내 세금으로 그들을 그렇죠. 위해 줘야 되냐 이런 느낌이 애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 일단 나 이 느낌에 대신에 이제 자라면서는 한 요 정도는 해줄게 그냥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저는 가장 이런 대책 얘기할 때 아쉬운 부분이 너무 그 현 정권의 임기 내에서 뭔가 그렇죠.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것으로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큰 흐름을 잡지 못한다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출산 대책 같은 거는 정말 장기간의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좀 역시나 이번에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시린님은 이 대책들 보니까 그래 뭐 결혼해서 애 낳을만 하겠네라는 생각이 아니요. 대책들 보니까 이게 정말 대책이 맞는지 싶고 실현 가능한지도 정말 의문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한 시간 줄여서 뭐 왜 월급은 고정돼서 한다는데 이게 일반 회사에서 가능한 건지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도 마찬가지예요. 10에 비운다 그러면 쫓아날걸요? 책상 빠질 수 있어요. 책상 화장실 앞으로 가요.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무슨 혜택 같은 거 뭐 줘서 뭐 유아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강화한다고 하는데 국민행복카드 했는데 그 국민행복카드가 무제한 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제한은 얼마 택도 없죠. 네, 검사를 끝나면 끝나죠. 예,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다 썼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보면은 결국 예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다 많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저출산이 사실 보면 어찌 보면 미래를 봤을 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옆집 언니가 얘기한 대로 현 정부 내에서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들, 여러분 경제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지금 취업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지금 뭐 수조 원의 돈을 들인다고 하는데 막상 이번에 이제 저출산 대책 이 총 예산으로 잡은 비용이 9천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조 원에 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양한 대책들 뭐 어쨌든 새롭지 않더라도 대책들은 여러 가지니까요. 뭐 어떤 언론에서는 김밥 천국 메뉴판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9천억 가지고 사실 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어떤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야, 이런 대책들을 다 하려고 하는데 저 정도 돈으로 될까 싶고 또 저 정도 돈으로 안 되면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 돈은 또 그럼 이제 세금인가? 연말에 이제 저기 경찰들이 길에 많이 계시겠죠. 사실 보면 이제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결국에 보면은 저희가 근로자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이제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매달 세금 계속 그러니까 세율은 계속 뭐 높아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돌려받는 게 딱히 그냥 세금을 제가 더 내서 하는 게 그만 굳이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맞아요. 전 약간 조삼모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뭔가 뭐 순서나 뭐 약간 조금만 말 바꿔가지고 뭐 우리의 만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였는데 사실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거 크게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정권도 사실 없기도 하고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뭐 이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대책 혹은 뭐 문제? 그러니까 지금 직접 겪었거나 오늘 주변에서 보이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옛날에 뭐라 그러죠?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좀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스마그 운동 한번 해야겠네요. 그런 건 해야 되는데 뭔가 이 목표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아, 네. 어쨌든 약간 번외의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남성혐오, 여성혐오 이 문제가 사실 양군대 가지고 상당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정도로 되게 어찌 보면 각박하고 지극히 개인주의 개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 보면 되게 자체도 되게 안 좋고 사실 저는 뭐 임신했을 때도 한 번도 그 자리 양보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렇죠. 그게 너무 서글퍼서 그래서 그 뒤로는 대중교통 이용은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현재 배가 많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단체 카톡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양보받았다고 임신하고 처음이라며 눈물이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있었어야 하는데 아 근데 그거 그때 제가 퇴근하고 그 버스길에 이게 어머님들이 여의도에 단체로 어디 이제 놀러 오셨는지 잔뜩 어머님들이 타고 계셨는데 임산부석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안 비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배가 지금 현재 좀 많이 눈에 튀는 정도잖아요. 근데 또 임산부 고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고리를 우리 여사님들이 아실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임산부 먼저라고
분명히 거기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임산부석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수다만 떠시고 그랬는데 젊은 여성분이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나중에 정말 그렇게 드문. 그건 이제 네. 임산부 배려석은 아니고 일반 좌석. 일반 좌석에. 사실 뭔가 당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맞아요. 어느 자리에 앉든지 네. 이걸 굳이 꼭 비켜줄 필요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그쵸. 조금 의무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정도 배려는 조금 해주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출산 직접 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직접 하진 않았죠. 뭔 소리죠? 예,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주로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탈 때마다 보게 되는 게 이제 임산부 배려석. 요즘 한 두세 좌석 정도 있죠? 양쪽으로 해서. 그 좌석을 볼 때마다, 누가 앉아있는지, 혹은 뭐 비어있는지를 늘, 지금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 늘 보면은 임산부가 앉은 거를 저는 한, 만약 백만 번이라면 한두 번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서서 그러니까 안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면은, 20, 30대 젊은 20대, 10대, 20대. 10대까지 모르겠어요. 20, 30대 젊은 남녀, 또는 뭐, 나이가 좀 드신 아주머니들, 아저씨, 뭐 하다못해 30대 직장인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임산부 배려석이라 어쩌면 분홍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얼핏 보기에만 해도 의자 색깔도 요즘에 다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워낙 사람들이니까 그냥 마구 앉다 보니까 성적이 민망할 것 같은데 전혀 없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알더라도 내가 왜 굳이 내가 더 힘든데? 내가 왜 굳이 비켜줘야 되지? 내가 그런, 먼저 왔는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늘 저는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해봤는데 버스를 탈 때마다 아니 이게 결국은 의무는 아니니까 배려를 해주라는 의미지. 적혀 있는 것도 임산부 배려석이잖아요. 임산부 의무석 뭐 혹은 뭐 임산부석 아예 이제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그런가 혹시 이게 강제성을 띄면 좀 나아질까? 이 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 강제성을 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임산부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돼? 우리도 힘들어. 우리가 세금 내는데 왜 걔네만 배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의 중요성이 제일 크긴 한데 그게 만약에 저출산 대책에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너무 소소해서 이제 들어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소한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가장 거. 현실적인 것 같아요. 시행 수칙 또는 어떤 조그만 이제 항목에서 보면 강제성을 뭐 강력하게 법으로 뭐 규정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뭐 조례 정도나 좀 봤을 때 아니면 문구.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양심을 뭐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던가. 사실 보면은 뭐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앉는다면 너무 명확하게 이제 앉으면 안 되는 건데. 여성들은 뭐 20대 젊은 여성 30대든 40대든 임신을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을 보면 임신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특히 초기 임신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안 나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또 함부로 뭐 핀잔을 준다거나 비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 문구라도 사실 아주 웃긴 생각이지만 한때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힘들었을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산부 배려석 보면 아 저 뭐 센서 같은 걸 달아가지고 임신을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전기 충격처럼 울리게 그러니까 약간 아니면 소리가 막 나게 약간 이렇게 진동이 팍 오게 해서 깜짝 놀라게 못 앉게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처럼 얄밉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여자라도 진짜 임신을 특히 뭐 하나를 낳은 사람들 하나를 낳은 사람이 뭐 둘째를 낳을 생각할 때 그런 꼴을 보면 더 안 낳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1호선 같은 경우는 임산부 배려석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인천의 그래요?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뭐 인천 지하철이나 다른 데는 다 붙어 있는데 신기하게 1호선만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 그 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실 때 웬만하면 뭐 비켜주던가 아니면 문 바로 앞에도 사람이 서 있으면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임산부 배가 나와 있으면 일단 쳐다보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헷갈리는 게 임산부 배치를 안 한 배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해서 네, 몇 번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괜히 비켜줬다가 아닌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살쪘는데 네, 임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방 앞쪽에다가 보이게 이렇게 핑크색 그 배지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딱 서 있으면 저게 뭐지? 뒤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앞쪽에 안 되고 대부분 앞에 보이게 이렇게 다시 배지를 안 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켜줘야 되나? 저도 그랬고. 네, 안 비켜줘야 되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모르니까. 사실 이게 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고 그만큼 배려가 없다 보니까 배려를 해주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증명하듯이 그죠. 마패처럼 준 거죠. 임산부야라고 이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옆집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막상 달기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무슨 뭐 마치 임산부가 유세하는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나를 괜히 안 좋게 보면 어떨까? 저희 신랑이 그걸 못 달게 해요. 제가 가방에 이렇게 달고 있으면. 왜요? 그게 더 위험에 노출되는 거라고. 털 일이 없지 않을까? 너무 지금 사랑꾼이라서 그래? 사랑꾼이라서. 아니 진짜 어디 뭐 지갑이라도 털릴 수 있다고. 글쎄요. 약자라며. 아니, 그래서 그런 약간... 거는 그냥 달지 말라고 그러는데 같이 이제 지하철에 한번 같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 퇴근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비켜주잖아요. 저 이제 신랑 때문에 그 가방 거리를 안 꺼내놓고 있었는데 네.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제가 이렇게 가방 거리를 하니까 비켜줬어요? 아니, 비켜준 건 아니지만 막 딱 그 사람이 갈 때 돼가지고 가긴 갔는데 네. 제가 딱 자리에 앉으니까 신랑이 야 그거 다녀. 하고 다니긴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안 비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배 나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뭐 요즘이 아니라 네. 늘 막상하게 되면 표시가 딱 나는데 네. 그렇죠.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게 사실 초기 임산부들 맞아요. 조심해야 될 맞아요. 시기고 그러니까 배도 안 나오 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클 때인데 이분들이 저는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배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저 첫째 때 임신했을 때 제가 그때는 말랐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첫째 때 지하철 한 번 타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탔었거든요. 그때 딱 제가 그 임신을 해가지고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는데 네. 임신 초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게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 앉아있다고 그랬고 제가 임산부라 그랬더니 임신한 게 유세냐고 그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네. 요즘에는 할머니들 다 일어나서 앉으라고 할아버지가 왜 앉았냐고 임산부가 뭔데 앉냐고 노약자석이다. 할머니는 임산부인데 임산부가 노약자 당연한지 예, 당연히 여기 앉아야 되는 거라 할머니들이 비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착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뭐 노인분들 뭐 다 대다수의 아, 노인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네, 일부 노인분들은 노약자는 노는 늙을 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과 약자, 약자라 하면 이제 어린이나 네. 임산부 등 뭐 그러니까 다치거나 뭐 우리 장애우들이나 약간 좀 뭔가 약자 그런 표현인데 좀 착각하시죠. 노자가 아니거든요. 그 거기가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기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저 이제 큰 애가 되게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운전을 못해가지고 애를 노약자석에 앉혔더니 또 어떤 어르신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애한테 일어나서 여기는 노약자석이라고 애가 왜 노약자냐고 네, 여기는 노약자석 되게 많고 거기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그렇게 치면은 그런 부분들 저는 좀 수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노약자 사실 보면은 보이는 보이죠 보면 근데 그렇게 눈에 팍 띄진 않아요. 아 그냥 칸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칸을 노란색 칸 그게 여성칸 남성칸 얘기를 했다가 예전에 나왔다가 요즘 아, 여성칸 남성칸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냥 노자들이 타는 약자들이 타는 칸. 이번에 지하철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요. 시간에 정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아예 막아서 시간대만 막아서 그분들은 뭐 조금 비킨던가 아니면 그분들은 그냥 돈 내고 가시던가 근데 이게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자유의 문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어찌 보면 약간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게 또 근데 그로 인한 또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서로 배려를 하면 이제 뭐 저기 천안에 온천을 가시더라도 뭐 일찍 가면 물론 좋겠죠. 근데 조금 이제 출퇴근 시간 피해서 가시고 오실 때도 조금 일찍 오시고 이러면 서로서로 좋은 건데 배려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늦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순차적으로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좀 부럽더라고요. 이건 뭐 사회주의성이죠.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성의 국가들인데 상당히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히 이제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 되게 아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저출산 대책들이 강제성을 띄긴 참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뭐 언론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왜 이거밖에 못 내줬냐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겠죠. 저희처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공표를 해서 정책으로 국가에 시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많지 않나. 무슨 옹호하는 건 아닌데요. 옹호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현 정권을 그렇게 뭐 엄청 지지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게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 이슈가 됐고 이 정도 그 심각한 상황이면 조금 더 이제는 현실적인 대책에 한 발짝은 더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뭐 임산부 배려석도 그렇고 또 뭐 있죠? 지하철이 아니라 그 마트 대형 마트 같은 거에 주차장에 보면은 여성 전용 칸이 네. 따로 있잖아요. 주차 구역 자체가 칸도 넓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한데 그렇죠. 그쪽에 남자분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편하니까 여자분들 하면은 지금 임산부 지금 뭐 다산의 여왕님도 그렇지만 직접 운전하고 하면은 차 문 여는 것도 좀 힘들고 배가 나와서 또 만약에 애들 같은 거 있으면 유모차 같은 거 짐 꺼내는 것도 좀 넓어야지 좀 편하잖아요. 또 카시트에서 꺼내려도 좀 공간도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한 게 여성 전용이 별로 안 나와요. 네, 꼭 남자분들이 꼭 거기에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넓은 데는 새 건물들. 저희는 막 송도 이쪽을 자주 다니는데 송도는 대부분이 전부 새로 지은 건물들이라서 많이 좀 넓거든요. 저는 어떤 데는 여성 전용이 더 좁은 것 같아요. 경차 되는데 좀. 그러니까 공간 맞아요. 있는 대로 사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을 일정 부분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그 공간에다가 맞아요. 이제 만든 거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차장에서의 여성 전용은 바라지도 않아요. 차라리 차를 이용하고 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는 정말 그 임산부나 아이들을 데리고 탔을 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어른들도 대중교통. 근데 그걸 자꾸 인식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힘들어요. 좋을까요? 인식은 당장. 인식이란 건 사실 진짜 변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게다가 지금처럼 모두가 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특히나 뭐 취업난이 계속 심해지면서 20, 30대, 뭐 10대까지도 느끼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도 사실 또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그 당사자들에게 별로 안 닿지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정부가 너무 많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뭔가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억압을 하거나 이렇게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걸 만약에 저출산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말 출산을 높이고 싶다면 강제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욕을 먹더라도 자기네들 그러니까 모든 내고. 사람의 그렇죠. 이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절대 없어요. 네,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책들이 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들겨 맞을 거를 진짜 각오를 네. 하고 이게, 한쪽에서 이게 결국에 보면 뭐 굳이 정치적인 얘기로 나갈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음 총선 그렇죠. 뭐 다음 대선 그래서 현 정권을 유지하기 네. 위한 어찌 보면은 괜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다음에 우리를 안 뽑을 수 있으니까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또 없잖아 있을 수,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뭐 대의를 생각한다면 특히나 현 정권은 그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하겠다라고 되게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뭐 사라지겠죠. 저는 그러면 그 많은 그 선진국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국가들은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사람들 인식이.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강제성도 꽤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좀 성숙한 사회의식이나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갖춰지니까 서서히 갖춰지는 상태에서 너무 우리는 빨리 경제발전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사회인식을 따지기에는 그냥 먹고 살기가 급급했고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당장에 너무 지금 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강제성과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좀 더 잘 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아니 예를 들어서라도 이 지금 초등 돌봄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제가 지금 돌봄 교실에 1년째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생들을 이제 돌봐주는 돌봄 교실이 너무 없어요. 학교 안에. 근데 학교 안에 말고 마을 쪽으로 가라는데 마을에 있는 돌봄 교실을 마을 안에 동네에 있는 그런 데를 가라는데 거기도 일단 대기기는 하지만 일단 학교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주민센터라던가 아니면 뭐 좀 한 블럭 있는 뭐 그런 데에다가 뭐 이제 노인정 근처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제 그런 데들이 많은데 애 혼자서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1학년 애가.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야. 그럼 사람을 또 도우미로 붙여야 돼요.
그럼 또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안 하죠. 초등학교 돌봄교실만 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교실도 맞벌이 우선이 아니라면서요? 예, 아니에요. 그냥 추첨이라면서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교실을 늘려야 지금 뭐 마을 뭐 동네 안에 있는 뭐 돌봄 교실도 늘리겠다 뭐 품앗이 공동체를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품앗이도 사실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맞아요. 뭐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좀 사실 더 늘려줘야 될 부분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왜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에 선생님들 늘려서 학충만 해도 뭐 알바 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정규직도 늘어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시간제도 늘어나면 경단력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걸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도 그렇고 또 뭐 회사에서 한 시간 정도 뭐 단축 근무를 하게 해주겠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 회사만 해도 한 시간 단축 근무 한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누가 뽑아요? 한마디 안 하실까요? 네.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타사보다는 이제 한 시간 네. 적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 같은 시스템이 완전히 다 모든 회사에 도입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능률이 오를 거라 맞아요.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 시간 안에 하죠. 가야 된다는 생각 네. 때문에 일을 하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군요. 말해서 제가 이전 회사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이었다. 그중에 진짜 일하는 시간? 5~6시간밖에 안 돼요. 5~6시간 나요? 뻔히 아니까. 엄청 많이 했네요. 왜냐면 저는 한 2시간은 하는데 보통. 아, 저는 뭐 저거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막내였잖아요. 저희 이제 제가 아는 분 회사만 하더라도 네. 여직원을 안 뽑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안 뽑고 마는 거죠. 어차피 너 결혼할 거야? 안 하고. 만일 제가 그런 상황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여성의 경단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그 사업장에서 판단,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사업장은 사업장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직원이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거기는 대표는 당연히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한두 명만 빠져도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는데 특히 뭐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뭐 결혼한다, 뭐 애를 낳는다, 뭐 출산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보조적인 대책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비용을 그 사람만큼 그 사람을 뽑을 정도의 뭐 비용을 사실 대주지 않는 한 굳이 그런 애 뽑지 않고 남자 뽑아가지고 일시켜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취업난과 저출산 대책이 맞물렸다고 보고 이제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 시간 줄이는 거 그거 보조받는다고 해서 크죠. 차라리 그 보조받는 이 한 시간 이 사람 더해서 능률을 더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면 인원수가 이제 아무래도 직원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맡고 있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시간만 땡겨서 퇴근을 해도 그거는 되게 손해죠. 그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빠지는 동안에 비용을 뭐 일정 부분 보조해준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고 뭐 소소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겠지만 또 그 사람이 나 그동안 쉬는 동안 또 다른 사람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뭐 충원을 해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또 채용하는 뭐 비용, 시간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또 안 날 경우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결국에 보면 이 아빠 육아휴직도 그래서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안 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또 뭐 출산휴가를 뭐 더 늘려주겠다 아빠를 저희 신랑만 하더라도 제가 아기를 주말에 낳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말 끼워서 일이 회사를 빠지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주말을 끼면 주말 이용해서라도 좀 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수 네. 야, 차라리 좀 주말에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정인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일주일 늘려준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던지긴 쉽죠 일주일 늘려라 그리고 공무원부터 시행해라 공무원은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할 수 공무원은 정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좋죠 사실 그들은 다 그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그러니까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너도 차장 되면 애 낳으라 그래요 언론사 차장을 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어령스럽게 그래야 눈치 안 보고 맞아요 휴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 언론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못 쓰죠 어떤 뭐 작은 데는 못 써요 예, 뭐, 아니, 일반 기업들도 보면 이제 뭐 밑에 대리 뭐 이런 직급보다는 뭐 과장 차장 정도 되면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럴 것 같은데 거. 어쨌든 생활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이제 뭐 메이저 언론들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스크, 뭐 보장, 뭐 이렇게 달고 하시면, 저녁을 2시간 만에 먹고 들어와서 밤에 11시까지 또 있다가 1시까지 뭐 신문을 더 본 다음에 퇴근해서 한 3, 4시간 있다가 나오고 이런 시스템들이더라고요. 아, 대체 언제 나요, 얘네? 그 전에 나은 거죠, 그 전에 나은 거죠. 잘못된 대책이라고 할 순 없지만, 물론 제가 처대를 나왔던 10년 전에 비해선 많이 좋아지긴 굉장히 했어요. 좋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거는 현실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때보다 회사? 나은 거는 지원이겠죠. 결국에는 예, 이제 돈이 좀 늘었다. 근데 그만큼 물가도 높아졌어요. 예. 그런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내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잔다르크가 있어야 돼요. 나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육아휴직 1년 딱 다 써주고 그러고 나면은 아니 쟤도 했는데 저도 해주세요. 근데 그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잔다르크 한 명 가지고서는 택도 없죠. 네. 예. 그 막 10명도 안 돼요. 사실 뭐 우리 S사 같은 경우도 뭐 노조 와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 100명이 하든 1000명이 하든 야 니네 같은 애들 없어도 새로 들어올 애들 많아 라고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대기업들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다 그러던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들은 거의 불가능 중간에 낀 거죠. 근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일하고 딱 보면은 어느 정도 같이 일하고 손발도 맞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결혼했어요. 결혼 축하해요. 조금 있다가 아기 나와요. 그래요 축하해요. 근데 아기 낳고 1년 정도 쉬었잖아요. 그리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를 뭐 바로 가지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거의 복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네,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육아휴직 1년을 쓰는데 그 다음은 못 써요. 눈치가 보여서 둘째를 낳을 수가 없는 대책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통계상으로 둘째를 절대 못 낳게 하는 대책이에요. 이거. 통계상으로 보니까 이제 올해 이미 서울 수도권 지역은 출산율이 한 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악착같이 뭐 통계청에서 1.05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기준도 아니죠. 근데 이미 사실 한 명 이하로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를 목표 자체도 다른 나라들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 옆 나라 일본은 1.8명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산율 자체를 이전 정부의 목표를 삼아서 그걸 못 지켜서 문제라고 하지만 그거 보면 지금 대책들은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얘기만 안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명 미만 혹은 많이 나오면 한 명 정도의 대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만 나라 하나만 누굴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주변에 80, 90대 노인들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젊은은 없고 일할 사람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20대, 30대, 40대는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엔 돈을 벌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든지 젊은이들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아이가 없으면 진짜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난민 얘기 막 나왔을 때 난민 가족 막 시끄러웠을 때 출산율을 위해서 난민을 들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걸 아니 결국에는 정말 말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가 해외 그렇지.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서 이제 그 하우스키퍼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근데 우리나라는 또 되게 순혈주의가 강한 나라라. 그래서 한민족에 대한 개념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피부색이 다르고 이런 유색인종을 되게 또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즘 시골 가면은 풀린 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베트남 여성 많이 와서 일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몽골 여성 막 이런 거 뭐 결혼 시켜드립니다. 이런 게 플랜카드가 정말 시골에 많이 있거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또 해외에서 오신 분, 이주하신 분들, 여성분들도 워낙 많고. 근데 결국에는 뭐 순혈주의를 떠나서 우리 자손들이 사실 늘어나는 게 나라 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고 해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하는 건 한계점이 있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돈을 벌러 온 거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한국에 아예 속하겠다라고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또 아쉬웠던 부분이 난임 시술. 주변에 보면 사실 고령 산모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이제 많거든요. 그리고 뭐 고령이 아니더라도 꼭 아이가 또 환경 호르몬의 문제인지 어떤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겠지만 정말 아이가 안 생겨서 지금 아이를 못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자체가 만 44세 이하 여성, 체외 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늘어나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 부부에 대해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보장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 보면은 사실 인공수정 자체를 한두 번으로 절대 대체 두세 번으로 안 되거든요. 대다수의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돈이 엄청 깨진다고.
근데 지금 회당 거의 뭐 수백만 원 이상 많게 들면은 난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난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게다가 뭐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보면 복지 예산을 써야 되니까 포퓰리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임 시술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엔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대책들이 분명히 나와야 될 제도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난임도 물론 난임 관련한 이제 정부의 지원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늘어났긴 했어요. 근데 늘어나야 되는 네.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랐고요. 네. 세금이 계속 늘어요. 네. 그럼 당연히죠. 그도 그렇고 지원들은 늘어야 되는 거죠. 그도 그렇고 그들이 난임이 생긴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이런 거와 이유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없고 근데 네.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냥 직접적인 요인은 고령 임신이 제일 문제죠. 실제로 결혼 연령이 훨씬 늦어졌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환경적인 뭐 요인도 있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부부들 이런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땅하다고 봐요. 뭐 악용하는 사례만 없다면. 네. 그거는 뭐 어떤 방화벽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닥친 뭐 저희는 애를 낳고 시리님 빼고는 다 애를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청년층들. 그렇죠. 난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 죽을 거야. 아니 내가 직장도 없고 나 지금 그러니까 내 먹고 살 돈도 못 벌고 생활도 안 되고 집도 못 구하고 못 사고 뭐가 아무것도 나 안 되는데 뭔 지금 근데 어쨌든 내가 뭐 사용하는 돈이나 그런 게 다 뭐 부가세든 뭐든 소비세든 다 붙지 않습니까? 그런 세금들이 어찌 됐든 내가 뭐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버는 것들에 대한 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나 힘든 나에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돈들이 왜 저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을 바꿔야 하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건 결국에 해야 될 뭐 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까 저기 다산의 여왕님이 얘기했던 어느 정도 강제성을 그렇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어딘가요? TBN 방송에서 행복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국민의 밥상 같은 프로그램인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잘 보셨잖아요. 일부 기획성으로 해서 해외 덴마크랑 뭐 네덜란드 이런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 복지가 아주 좋은 복지국가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이제 복지 형태랑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좀 그러니까 살펴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봤는데 덴마크에서 기억이 나는 게 한 교사, 여자 교사분이에요. 40대 후반? 아, 50대. 50대 여자 교사분인데 한 달에 월급을 한 400만원?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국민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뭐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할 얘기인데 400만 원 이상을 받는데 그 중에 세금을 얼마나 내냐 봤더니 거의 180만 원. 아 180만 아니죠. 200만 원 넘게 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400만 원 얼굴 받지만 세금을 내고 나니까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서 엄청 내는 거죠. 50%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출연진들이 그러니까 괜찮냐고 당신네 나라가 너무 약간 그런 사회보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불만이 없냐라고 했더니 이 여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가 이만큼 내는데 돌려받는 게 그 이상이다. 실제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보면 받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 뭐 주거 지원이나 어떤 생활 지원이나 그리고 뭐 나중에 봤을 때 뭐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하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아까 우리 다산의 여왕님 강제성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강제성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 그게 개인들이 느끼기에 아, 나는 되게 손해를 보는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면 강제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인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본 거거든요. 그럼 북유럽 국가들의 이제 벌기도 많이 벌지만 세금도 왕창 내는데 근데 불만이 없고 행복하다. 그만큼 복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도 비슷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어쨌든 내 행복한 삶을 하는 건데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만 원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 안 줘도 되니까 우리 아이를 잘 맡길 수 있는 곳. 그렇죠. 우리 아이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곳을 만들어달라 이건데 자꾸 핀트가 나가지고 그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애 한 번 안 낳아본 젊은 친구들이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꾸 탁상공론. 아니 뭐 듣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나눌 건 아니고요. 결국엔 결정을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역시도 애를 그렇게 뼈빠지게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애 엄마 입장에서 열받아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진짜 애 엄마 입장에서 열받아요 이게. 아니 누가
아,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공감 때 신발은 누가 달래? 근데 그 중에서 여성 과장들이랑도 껴있답니다. 근데 그들 또한 열심히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실질적인 부분을 잘 못 돌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저출산 대책 또는 뭐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어떤 확답을 내리거나 어떤 큰 제안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대로 일정 부분 좀 실효성이 있는 실효성이 지금 별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가지 대책을 막 다 나눠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우선시해야 될 그 것들을 몇 개를 딱 해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그에 있어서 약간 차적으로, 예. 강제성도 조금 부여하고 예. 예산도 팍팍 지원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쯤이면 10년? 되지 않았나요? 10년? 더 그렇죠? 출산이 나아진 건 꽤 오래전부터인데 뭐 그전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북핵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 대통령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아니, 근데 아, 진짜 대한민국 주부로서 얘기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인구 때문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예전에 우리 제안을 했는데 아, 그러니까 제안했는데 요새는 또 장려를 한다 하더라고요. 숫자적으로 밀고 들어오면 그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예를 들어 바로 옆 나라 일본. 일본의 경제가 지금 다시 살아난 이유 중에 큰 바탕은 결국 인구죠. 이 일본의 인구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1억 2, 3천만, 2천만, 3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저렇게 뭐 천조국 소리를 들으면서 제목 잘 사는 게 인구 3억 명이 훨씬 넘어요. 세계에서 인구 3위예요. 그럼요. 중국, 인도 다음으로. 결국에 보면은 그게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다선혜 형님 말씀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인데 북핵 뭐 이런 문제들 통일하면은 인구가 7천만 명 이상으로 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거는 좀 멈길 얘기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밥그릇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는 너무 정치적이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주부로서 화가 나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 이런 뭐지 자금 확보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보도블록 몇 번 그냥 멀쩡한 거 안 뜯어 고치기만 진짜 해도 연말에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짜증나요. 차도 막혀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팟빵 얘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짜증나. 아니, 멀쩡한 거 왜 이렇게 깨부시고 멀쩡한 화분은 왜 계속 갈아치우면? 그냥 결국에는 새는 돈과 새는 예산들을 네. 막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있는 돈인데 그거는 많아요. 예, 뭐 그런 게 너무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정책 홍보도 안 하고요. 아줌마들 예쁘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진짜 답답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아니에요. 제가 사주상 30대 이후에 국회로 가야 돼요. 아, 진짜요? 같이 손잡고 가야 되겠네요. 막말의 향연이에요. 막말의 향연이에요. 아 정말 아, 너무 웃기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열폭할 수밖에 없는 주제지 않나. 네. 실제로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청년층들에게도 열폭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맞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그런 부분을 잘 아우러가지고 융합을 시키면서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상당히 보관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너무 급급하게 막 잘못했다 이렇게 질책만 하기보다는 조금 그렇죠. 좀 기다리면서 예, 확실한 우리가 좀 지적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이게 저희처럼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질적인 실제 체험에서 나온 이런 얘기도 좀 정부에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좌담회나 간담회 여러 가지 열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정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너무 접근을 하지 말고. 맞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중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구가 계속 절벽 사태를 이루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정부의 대책이 됐든 정책이 됐든 뭐 사람들의 인식이 됐든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좀 받아들이고 뭔가 바꾸고 좀 헤쳐나가려는 이런 좀 의지가 필요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두가 다 좋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뭐 끝으로 보자. 우리 시리님이 또 출산 기여하실 거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쌍둥이 넷도 괜찮고 다섯도 괜찮고 능력만 된다면이야. 그렇죠. 그 조건이 있는 거죠. 능력만 된다면. 아 조건이라 하면 제가 말한 조건은 몸의 조건, 신체적인 나이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나이를 얘기한 적 없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허벅지가 튼튼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시리님니까 정부 지원은 뒤로 생각하시고 본인 몸을 일단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시겠어요. 아니 뭐 정부에서 다섯 전부 다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요. 아니 일단 낳는 것부터 생각하시라고요. 아니
낳는 게 아니라 어? 남자 지금 만나. 그만하시고요. 예, 오늘 좀 정리해야죠. 또 이제 집에 가서 육아해야죠. 제가 아까 또 다 정리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전 안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마지막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리님이 다산을 하는 그날까지. 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다산의 여왕 타이틀을 뺏는 그날까지. 네, 좋은. 네, 오늘도 전투 육아.